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이 찬양으로 한번 배워보실 텐데요. 먼저 초보 찬송가 반주자님들께서 치시는 대로 한번 제가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은 어떻게 찬송가를 연주하나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가 다르죠? 첫 번째 시끄럽게 들렸을 때는 열심히 쳤습니다. 열심히 쳤는데 모든 음을 다 강하게 쳤어요. 하지만 틀린 음은 없었는데 듣기가 조금 시끄러우셨죠? 자, 두 번째 잘 치는 분들이 치는 찬송가에서는 제가 강약을 살려서 쳤어요.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워보셨듯이 4분의 3박자 강약이 어떻게 되죠? 강약, 중강약? 뭘까요? 네, 정답은 강양약입니다. 그렇다면 첫 음은 강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박은 약하게 쳐야 되겠죠. 첫 번째 제가 시끄럽게 쳤을 때는 열심히 쳤지만 다 시끄럽게 쳤어요. 강하게 들어보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강약약을 살려서 쳐보면 첫 음은 눌러줍니다. 이게 건반을 때려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밀어주는 기분이에요. 건반이 타건하고 나면은 건반이 다 들어갔으니까 이게 끝이다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치시면 깊이 있는 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건반은 눌러서 이미 깊이 있게 눌리긴 했지만 느낌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건반 밑에 더 깊은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한번 그렇게 눌러서 제가 한 달락을 쳐보겠습니다. 눌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박은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누른 그 힘으로 힘을 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박을 약하게 쳐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 박에서 누르고 약, 약. 두 번째, 세 번째 박에서는 약한 박이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힘을 빼면서 칩니다. 따로 손목에 어떤 움직임을 주거나 하지 않고 손목을 살짝 돌려서 힘을 빼면서 자, 약하게 칩니다. 한번 보세요. 팔을 칠 때는 주여 할 때 여에서는 한 번 더 치기는 쳐야 돼요. 하지만 세게 누르지 않아요. 약하게 건반 반 정도만 살짝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번 쳐볼게요. 두 번째 마디에서도 어떻게 했죠? 우, 첫 박은 강하게 눌러졌어요. 하지만 세게 때리진 않았어요. 건반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눌렀어요. 그 다음에 리는 살짝 터치만 해줬어요. 그 다음 마디도 자, 이제 우리가 강약약을 배웠잖아요. 모든 마디를 강약약, 강약약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촌스럽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찬송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여 우리 무리를 여기 네 마디를 한 단락으로 봐요. 주여 우리 무리를 여기서 주여 우리 무리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들려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힘들잖아요. 주여 우리 무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서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단락 네 마디에서 주 첫 박에서 조금 강하게 밀어줘요. 그 강하게 밀어준 것에 여운으로 한 단락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들어보세요.
훨씬 부드럽게 들리죠. 한 단락이 끝날 때는 무조건 약하게. 주여 우리 무리를. 르는 무조건 약하게 칩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실까요? 불쌍하게 여기 사. 여기서 사도 마찬가지로 약하게 쳐야 되겠죠. 강약약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사는 강으로 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약약은 나무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를 보고 산을 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무를 봤을 때는 강약약, 강약약이 기본이지만 나중에 곡을 완성하는 단계에 갔을 때는 강약약을 지키면서 그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한 단락을 봐야 됩니다. 음악적으로. 자, 그 다음 단락 불쌍하게 여기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힘을 줘서 눌렀어요. 어때요? 훨씬 음악적이죠? 강에서는 눌러져요. 불쌍하게 여기사 두 번째 단락에서 불을 가장 강하게 누르고 그 다음 말이 화하게에서 하는 누르긴 하지만 불보다는 약하게 눌러야 돼요. 불쌍하게 여기사에서 가장 세게 눌러야 할 곳은 깊게 눌러야 할 곳은 불입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넘어갈 거예요. 크신 복을 주시고 여기서 가장 깊게 눌러야 되는 음은 뭐다? 네, 크. 크를 가장 강하게 눌러주셔야 돼요. 강하다는 말이 세게 친다는 말이 아니고 깊이 있게 이렇게 눌러서 친다는 기분입니다. 보세요. 때려서 치는 거는 이게 강하게 치는 거지만 깊이 있게 누르는 거는 건반에 손을 갖다 대고 있는 상태에서 손목 반동으로 이렇게 해서 눌러치시는 거예요. 이건 연습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의 얼굴 뵈소서. 여기서 가장 깊게 쳐야 될 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멘, 아멘에서는 아가 맨보다 조금 더 강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레슨 키포인트를 짚어볼까요? 4분의 3박자 강약을 먼저 생각한다. 두 번째, 한 단락을 본다. 강약약이지만 한 단락에서 첫 음을 가장 깊이 있게 눌러준 후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쳐주되 그 단락의 끝음은 작게 쳐주고 손목을 살포시 들어준다. 그렇게 해서 한 단락 단락을 완성해가면 전체적으로 음악적인 곡이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찬송가로 배워봤거든요. 다음에도 계속 음악적으로 잘 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나갈 테니까 여러분 계속 봐주세요. 감사합니다.